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모두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특별히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믿음의 가정의 기도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는 그러면서 그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혈통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믿음이 3대, 4대 정도 되면 그런 가정에 가면 왠지 모를 평안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가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 때로부터 쌓인 기도가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됨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영적으로 참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 교육을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쌓여서요, 평안한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요,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래도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받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열된 나라 가운데서 그래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르호보암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요, 초지일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무너진 곳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다시 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가? 바로 신앙 중심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망한 것 아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것 아니다.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저 망한 것이 아니다. 면밀히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인 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왕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대기 저자는요, 우리가 다시 나라를 건립하려면 세우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요 10개의 지파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고 르호보암이 이제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좀 다시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있어라. 이렇게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8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작정했고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공격하려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군사를 모으기 전이면 몰라도 일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 사실 지금 르호보암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만 대군을요 회군시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를 돌이킬 때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회군의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역사인 위화도 회군이 생각났습니다. 고려 말기에 고려군이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성계를 앞세워서 이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위화도에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이성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 회군으로 인해서 고려의 운명이 막을 내리게 되고 조선 왕조 500년이라는 역사가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위화도의 회군이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회군이 르호보암의 역사를 갈랐다. 남유다의 역사를 갈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축복된 삶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회군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걷는 길이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의 멸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 두 나라의 운명이 다르게 전개될 것을 이 회군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원로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측근들의 말을 들었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르호보암이요 이 중요한 회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요 그 길을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궤보를 쫙 펴놓고 보면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도 있었고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그 분기점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말년의 우상 숭배와 죄악 그리고 본인의 정책의 실수로 인해서
분열왕국을 만드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스마의 말씀에 오늘 순종함을 통해서 18만 대군, 정말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 대군을 회군시킴으로 3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유다에는요, 선한 왕들의 명맥이 이어지고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요, 열 지파를 데리고 왕국을 분열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잘 준행하고 신명기의 약속대로 잘 지키면 나라가 번영할 것이고 그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쪽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요, 아주 비신앙적인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는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냥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적인 행위를 혼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와 날짜도요,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다른 날짜에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요, 비신앙적인 행보를 걷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하나도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혼란 가운데 나라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기 전까지 9개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2대를 이어서 왕권을 유지한 왕조는요,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왕조는요, 모두 칼로 왕위를 찬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피와 혁명의 역사다 이렇게 불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평가하여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25년 동안에는요, 왕이 6번이나 바뀝니다. 그 중에서 4명은 모두 이전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비참한 길을 걷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과 기업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있지요. 우리가 세운 생각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 생각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지금 아무리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싸움은요,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간엔 더더욱이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분열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틈을 시작으로 해서 성 전체가 흔들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웃기지만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다.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섭섭마귀, 이 단어를 들으면 좀 웃긴데 사실은 정말 심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섭섭한 마음을 틈타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신앙을 산산조각낼 수도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 섭섭한 마음을 시작으로 해서요.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저기 무너진 영역을 보면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논쟁할 일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화가 있고 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솔직하고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끝이 없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내 마음에 분이 있고 화가 있다면 일단 뒤로 물러났다가 생각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분열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해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아니 신앙이 아주 뿌리채 흔들리기도 하고요. 속회가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은요. 신앙의 행진은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항상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왕년에 내가 이랬어. 그렇지 않지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떻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보암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안타깝게도 그 신앙을 지속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끝이 좋지 않게 끝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났고 다윗 왕으로부터 쌓아온 그 신앙의 유업, 믿음의 유산이 엄청나게 많았던 솔로몬 왕이요. 마지막에는요. 말년에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고요.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가 나라 전체에 만연해지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요. 나라가 두동강이 되는 것을 이제 시초로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끝에는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시작이 그 신앙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내가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최선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 가운데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